이 천태종의 메인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잖아요. 오늘날 관세음 보살이 사실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천태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곡삼부경이 법화경하고 금강경하고 인환경이거든요. 호곡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경전 중에 두 경전을 천태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태 대사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laughs> 자, 오늘부터 이제 당나라 시작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의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1 8살 때부터 어, 수양제가 이렇게 에, 위기에 처했는데 돌궐 때문에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구했다는 아, 안, 안 놀라와요? 18살 때 그런 정도를 할수 있다고? 황제를 구하고 있다고? 뭐 그때부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 대단해요 어.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아버지 발랄 일으킵시다 <laughs> 야 이거 이게 아버지가 약간 이게 새 가슴이거든 이제 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새 가슴이어 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뭐 이세민은 뭐 거침이 없죠 어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 안시성에서 눈깔 빠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거의 그게 이제 그 양반에서는 엄청나게 에, 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패배라고 할 정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뭐 양만춘 어쩌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양만춘은 그게 지어낸 이름일 거예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어, 양만춘이라 카드라, 카드라 통신으로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만 하세요. 근데 뭐 이름이 없는데 카드라라도 있, 있으면 그냥 써야지 뭐.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게 양만춘이에요. 어,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 각설하고, 각설하고 넘어가서, 어, 그 사건 아세요? 이, 저, 뭐야, 고려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주를 마지막으로 빼앗긴 게, 에 고려 말에 요동정벌이잖아요? 최영이 요동정벌을 했는데, 에 어떻게 보면 최영이 한게 아니고 우왕이 이제 한 거죠. 근데 최영이 이제 밑에서 다한 거죠. 어,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리고 자기가 기획해서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하든가 그런데. 이성계는 왜 돌아왔을까. 그 돌아온 이유를 아세요. 거기에 이제 무슨 뭐 명분들을 많이 걸었죠 뭐큰 나라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치면 안 된다는 둥뭐 개똥 같은 명분입니다. 그러면, 씨, 똘마니는 영원히 똘마니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농번기 때는 안 되고, 뭐 비가 와서 화리들, 야, 그러면, 씨,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그러면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농번기 때는 농사 지어야 안 되고, 씨, 뭐 추수할 때는 추수해야 되고, 안 되고, 뭐, 뭐, 그러면, 씨, 더우면 더워서 안 되고, 야, 그러면 뭐 언제 존재하냐? <laughs> 언제 존재해? 그래서 그런 건다 개똥같은 소리고, 거기에 얽힌 사연이 뭐냐면, 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그, 우문술 사건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벌들이 그 당시 여럿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동대문의 이정재, 종로의 김두한 뭐이런듯이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최고가 된게 최영인 거고. 근데 최영이 어떤 작전을 쓰는 거냐면 이성계가 이제 북쪽에 있고 조금 이게 세력이 강하니까 걔를 이렇게 좀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동 정보를 만들고 니네 군대를 거기다 들여 박아야 해요. 어. 근데 박으면 이기고 와도 내 군대에 손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최영 세력은 건재하고 이성계 세력은 반 이하로다가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공격하는 건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야 이거 뒤가 안 보이겠다 이거도안 보이고 지면 왕명 어겼다고 할 거고. 이러니까 옆에서 이제 조민수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뒤집을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오케이 이래 가지고 군사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때나 그런 비슷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수양제 때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고. 나중에 이제 현무문의 변 때도 그런 똑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국 초기에는 다 군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세니까 황제나 임금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저거 저거 좀 위험한데 저걸 어떻게 해야겠는데 난세에는 아무튼 이게. 삼국지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다 자기 세력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위에서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는 조금 약화시켜야 될것 같고. 근데 그거를 조금 약화시키면저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네가 좀 내놔야겠다 <laughs> 이러면 이러면 상황이 다르지. 조선 초대 초, 초기에도 있었잖아요. 어, 삼봉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겠다 이러니까 이방원이 그러면 씨 나는 손 묶고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병을 좀 깎겠다 이렇게 잘 뭐, 눈치 못 채게 조금씩 조금씩 깎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방에 내 나라 이러면 그, 그러면 좀 그건 그렇지. 이제 이렇게 상황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아,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군벌들을 몰아서 좀 죽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임진왜란 생각하시면 돼요. 도요토미데오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군벌들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안에서 있으면 내가 컨트롤이 잘안 되니까 갔다가 냅다 들이 박은 거죠. 박으면 손해냐. 손해가 아니죠 왜 강화가 되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어, 거기 가서 조선에 가서 열심히 죽어줘도 내입장에 손해가 아니죠. 아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런 생각하면 돼. 아, 전체적으로는 손해지. 아, 그거는 요즘 판단인 거고, 세력을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 라,의 상황에서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우문술, 우중문, 그, 그, 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어, 우씨 형체가 들어와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같은 성씨 아닙니다. 한 사람은 우문씨. 어, 근데, 우문술이 그때 안 움직인 게, 예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저 뭐야 수 문제가 어, 저 우문씨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어, 이제 많이 죽였죠. 그런데 다 죽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성 혁명을 일으켰을 때, 역성 혁명을 일으켰을 때 정상적이면 어, 정상적인 왕조 교체면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압적 세력들을. 그러니까, 어, 왕건 생각을 해보시면 고려가 들었을 때는 경주김 씨들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고, 그 세력을 유지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건 정당성이 있으니까. 내가, 어 신라를 이긴 게 아니고,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김부가, 어너 가져! 이러고 서잖아너 해, 너, 너 해! 이렇게 주니까, 어, 내가 무슨 하고 싶어서 했나? 어, 주식을 나한테 사라는데? 회사를 인수하라는데? 그렇게 해서 인수했지. 그런데 조선이 들어설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왕실을 도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륙한데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그어 그렇게 많이 죽인 쪽에다가 나중에 수륙제를 하죠 어 수륙제 도량들이 개설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뭐 원혼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어쩔 건데 이렇게 근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장희빈 사건만 봐도 뭐 화를 쐈다는 둥 뭐. 그, 뭐, 뭐, 이런 약간 주술적인 것좀 했다고 그게 왕한테 위해가 간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아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죽으면. <laughs> 야, 땡큐지. <laughs> 지금은 그건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조선 후기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여말선초 어, 고려 말 이런 때그 왕씨들을 막그 진짜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나는 왕씨예요 해서 죽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또 천인 가몽설이라고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 한나라 때 동중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약을 판게 있어요. 그게 춘추 벌로나 이런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늘과 인간은 가뭉한데 서로. 어 그래서 하는 인간들에게 원한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하늘을 이렇게 에, 이게 적집이 돼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 기후가 안 좋고 어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뭐 농사가 안되고 천하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한들을 풀어줘야 된대 원혼들을 풀어줘야 된대 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조선시대 때도 어 장마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뭐 가뭄이 길고 이러면 임금이 예, 하늘의 죄를 빌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은 임금이 예, 덕이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인재는 이제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런 예, 유풍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입시 한파라고 하는 겁니다 입시 때 사람들이 시험을 보려니까 쫄이거든. 아니, 그게 1년짜리인데안 졸이겠어요? 근데 그 졸인 게, 그 졸인 기운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응축되니까 이게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기가 없고, 이렇게, 으, 이렇게 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안파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천인 감응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연원을 올라가면 감염주술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유치한 건데, 한의학의 원리도 다 이런 거예요. 어, 다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차래도, 물론 차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빨간색인 보이차를 먹거나 홍차를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난다, 고 하는 거고, 녹차 계열을 먹으면 몸이 냉해진다, 고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젊은 여자들은, 어, 녹차 계열은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몸이 냉해지니까, 음, 이제 여러분들 같이, 예, 체온계가 고장이 나서 안에 자꾸 열이 나는 사람들은 보이차를 먹으면 안 돼. 근데 보이차를 먹으면서, 아 어, 이거 맛있니까 몸에서 열이 나오는 거 같아. 야, 그, 그 열이 그열 아닐 수도 있거든? 너가 원래 그런 열이 있었어! <웃음> 그래서 <웃음> 이게, 이런 게 감염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성분이 어떠냐를 떠나서 그냥 색깔적으로, 그 다음에 뭐또 형태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원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 사슴뿔을 먹으면 그게 왕관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귀해진다. 그래서 녹용 먹게 된게 그런 그런 거라니까. <laughs> 성분을 알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옛날 사람들은 이거 성분을 어떻게 이런 게 좋은 게 있는지 알았대요. 알긴 뭐라러 그냥 응, 음, 찍다가 가는 거요. <laughs>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토탈로 뭐라고 얘기하면 음, 유사과학이라 그래요. 유사과학. 어, 말을 들으면 그런 거 같긴 한데 실제로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음양오행 이런 거다 그런 거예요. 어, 들어보면, 어, 어떻게 좀 홀, 홀망해. 이렇게 좀 그래. 진짜 그러냐? 라고 하면, 나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맞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완전히 안 맞았으면 지금까지 안 내려와. 그게. <laughs> 아, 절대 내려올 수가 없다니까요. 어, 뭔가가 설득력은, 묘한 설득력이 있어. 근데 그게 100%냐?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그건 아니고. 어, 뭐딱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 어, 그런 정도라고. 그래서, 어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이런 원리들이 그래서 그런 동중서의 천인감흥설 뭐 이래가지고 인간과 이게 다 이렇게 막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 같은 걸 지내고 수륙제 같은 걸 지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라. 너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어, 사연하라 하는 게안 낫겠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문술 같은 경우가 우문씨가 어 우문씨가. 음 수나라 문제가 문제도 그리고 조금, 조금 잘못했어요 어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 이게 선양받을 때 룰이 있거든요 어, 선양받을 때도 조금 진하고 선양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어린애 손목 비틀듯이 해도 명분이 좀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관록이 올라갔을 때 해야 되는데 저 문제가 또1년 만에 또뭐 달랑 이렇게 했거든. 에? 그러니까 반발들이 생기죠. 어, 모양이 이게 싹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놈이. 되니까는, 우문 씨를 이렇게 막 조지고, 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문 씨가 세력적으로 봤을 때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문술 같은 경우는 자기 세력을 잘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수제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중문은 들여다 박았고, 자리 세력을 들여다 박았고, 우문술은 빠졌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세력을 보유하고 를 있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우문술한테는 책임을 못 물어요. 양재가, 수양재가 책임을 못 물어. 되게 재밌어. 아니, 장군이 패했는데, 그것도 대패를 했는데, 책임을 못 물어. 그리고 그 아들도 동, 등용을 하고, 그게 뭐냐면 귀족제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 수양재가 누구한테 죽냐면, 그 우문술 아들 우문학업한테 죽거든. 어떻게 보면 악연이지. 그러니까, 우문 씨가 기본적으로 틀을 깔고 주도했었던 관동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윤활 역할을 했었던 거는 저 독고시고 음, 독고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양나라를 아니 저 뭐야 수나라를 만들어 줬는데. 그랬더니 수문제가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어, 우문씨를 날렸고. 그 와중에 우문씨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양제 쪽에 협조를 드렸고 뒤에서 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어, 우문술 아들이. 목졸라주요 수양제 좀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뭘못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누가 내 누가 나를 죽일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나라가 망하면 수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수도에 있으면서 방어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강남에 가 있다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어. 아니 위험할수록 수도에 딱 있으면서 이렇게 안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에 안 있고 흑상시 수도가 대흥인데 지금 장안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장안 좀 옆이에요. 장안에 붙어있어 그리고 장안이 관중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가 관중평야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야지대고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키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 천해 요새를 앞두고 강남에 가 있으니까 어, 자기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 우물학업이 주기로 오니까. 나는 신체를 보존하고 싶다. 그래, 목줄 <laughs> 이게 짤려서 죽이, 죽는 게좀더안 좋다라고 옛날 사람들을 보거든 지금은 짤리나 뭐, 뭐 하나, 뭐,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절이 그런 시절에. 어,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 부관참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어, 그래서 그걸 굉장한 모욕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신체라도 좀 보존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우문 씨만 뒤집은 게 아니고. 이당나라의이 씨도 뒤집는 거예요. 어 저기 당국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호라고 하는 사람이 팔주국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결국 당국공. 에 봉해져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태원 뉴스예요 태원 뉴스 태원 뉴스가 어디냐 북경 쪽 북경에 좀 옆에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장안 쪽에서 결국 북경 쪽을 장악한 놈이 짱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강남 쪽에 있어서는 대장이 못 됩니다. 아, 이게 장안 쪽을 장악하거나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다 북경 쪽이에요. 원나라도 북경이지, 그 다음에 뭐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까지 지금 다 북경이잖아요. 그리고 수나라 때도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운하가 북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북경 쪽이 중요하냐면 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유목민들이 내려오는 게 제일 골치 아파. 서쪽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점령당한 게 거의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놈들이 꼭 문제야. 돌궐족 뭐, 거란족, 여진족, 뭐, 이, 이, 문제라고. 몽고도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청나라도 그로 내려가는 거고, 요나라도 그로 내려가, 금나라도 그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쪽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팔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충지의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군대가 세겠지. <laughs> 같은 군벌이라도 이게 다르지. 아니 유지를 딱잡고 사람 친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저걸 맡겼겠지. 저 자리를. 그런데 이연이 이연이 요거를 <laughs> 저걸 내가 뒤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나라가 좀 골로 가는 것 같은데 저걸 어느 노선을 타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이게니까는 복고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게 지금 다 팔죽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반수나라 정서가 있는 거예요. 반양시 정서가. 그렇게 해서 수나라 망하기 전에 장안을 접수합니다. 수도인 대흥을 접수합니다. 어, 이현이. 이거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수도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를 압락시켜놨으면 뭐, 아쉽죠 그래서 수도를 장악해 놓고, 대응이 내나 장안이에요. 장안. 같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때 장악을 하고 수양제 의 손자인 양요 수양제가 있었으면 저렇게까지는 못했을 건데 이제 산을 세우는 거죠. 이성계가 어왕저 뭐야 전국을 주도하면서 어 고려 왕실 이렇게 공양왕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공양왕이 나중에 에, 이성계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요 우리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laughs> 수탑 체제를 합시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웃기군있데 이러면서 끝내는 거거든. 뭐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두각시로 이렇게 하나 세워 세워 세우고 나서 또 이제 날름하는 거죠. 늘상 동아시아는 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막바로 안 들어갑니다. 이게 날름. 근데 이 날름도. 계속 오래된 왕조는 날름하는 데 시간을 좀 둬야 되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거는 바로 날름해도 돼요. 이게 룰들이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룰들이 있어. 수양제는 강남으로 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 거기서 결국 우문하금한테 죽고 우문하급이또 양동 이, 이 왕세충이라는 사람이 양동을 세워요. 그쪽 그러니까 수나라가 이제 둘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어저 양동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양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둘다 위아래에 이제 황제가 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왕세충이 저 밑에를 죽여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을 듣고. 위에도, 야, 그러면, 저 수양제, 아니, 수양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 뭐, 끝났지, 뭐, 이러면서, 여기를 제거하고, 얘를 날리고, 이제, 당고조 이연이 황제에 들어서죠. 그게 당나라의 시작이거든. 당나라의 시작. 그런데, 저건 시작됐다는 거지 나라가 이제 테이프가 끊어졌다는 거지 전체가 다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 전체적으로는 계속 문제들이 많죠 군벌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걸 다 정리해야 되잖아 그 어떻게 보면 돌격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이세민이에요 이세민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방원이에요 근데 이방원인데 이성계보다 더 대단한 이방원 이방원은 이성계보다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원, 이성계 자체가 무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어, 전설적인 명장이에요. 이성계 자체도. 어, 굉장히 대단한 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영과 더불어서 진짜 최고의 명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이연은 그런 급은 아닙니다. 근데 아들은 진짜 대단하지. 아들은 대단하지. 그리고 아들들을 다잘 뒀어요. 어, 저 밑에 아들들이, 어, 이세민만 대단한 게 아니고, 저 태자인, 나중에 태자가 되는 이건성도 그렇고, 어, 다 괜찮아요. 저 아들들이 괜찮습니다. 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누구 생각나냐면, 세종대왕 같아. 어, 아들들이 다 괜찮지. 안평대군도 그렇고, 수영대, 수양대군도 그렇고, 문종이 참 대단한 어진 사람이거든요. 문종이 가려져서 그렇지. 세종대왕 치세의 마지막 쪽은 거의 문종이 다한 거예요. 어, 문종이 다한 거거든. 그래서, 문종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고, 아들들을 그렇게 두기도 어렵거든. 어, 어진, 어진에 하나 두고, 하나는 예술적인에 하나 잘 두고, 또 하나는 무인기질 있는 두고, 이렇게 참, 화목하게 살았으면 자식 얼마나 잘 뒀어. 어, 그죠? 이렇게 두기도, 이게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하나 건지기도 어렵거든, 이게. 어, 물론, 당고조 이어는 많은 노력을 해요. 어, 22자 19녀. <laughs> 22자 19녀. 어, 마누라가 20명.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2자 아들이 22에다가 딸이 19이면 3른 한, 41? 41? 한 명이 그렇게 다 했다 이러면 진짜 대단한 거지. 어, 그건 뭐 진짜 다산의 왕이 아니고 거의 다산의 신이지, 신. 저거 뭐 진짜 대단한. 그래서 어, 아들은 뭐 많이 뒀어요. 근데 이제 본 부인이 있는 거지. 본 부인이. 에, 그게 이태모광우예요 태모광우 아들이 이렇게 넷이에요. 아, 근데 이연편는 일찍 죽었고, 이원길도 굉장히 무인기질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민이 세니까. 아. 세니까 세면. 약한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laughs> 수양대군 때도 그런 비슷한 거 있고 그다음에 저 뭐야 어, 우리 저저 저 누구야 이방원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 아 제가 너무 센데 일강 어, 이중의 구도 뭐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세민은 진짜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 근데 이세민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없는 게 이세민이. 진짜 좀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 요 동아시아에서는 안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연상공급의 행동인데, 사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로 얘기하면 실록을 본 거예요. 직권은 지가 못 보거든요. 깠어요. <laughs> 까서 자기가 손을 댔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 정도 인물인지 잘 모르겠어. <laughs> 뭐,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laughs> 야, 안 좋은 거다, 삭제. <laughs> 이게 분명히, 분명히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저 연상군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을 해도 이게 별 영향이 안 미치는 게 연상군은 워낙 또라이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별게 없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내 아들이 했었기 때문에 자기 후계가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정이 없었지. 다시 재수정이 없었지. 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튼 대단한 영웅이에요. 어,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해. 어 그리고 뭐이 뭐 이, 이 군사를 움직이는거나 지략이나 이런 거는 뭐 엄청 강력합니다. 어, 엄청 강력해. 단 그게 고구려 와서 패했다더라. 고구려 와서 그리고 눈, 눈 빠졌다는 얘기는 어, 저게 뭐 저기 저 어디야 열하일기나 그 다음에 신채호의 조선상고 그것도 떠도는 얘기입니다. 어, 동북아 쪽에서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눈 하나가 나갔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쉬. 사서에는 없어. 양만 춘하고 똑같아. 사서에는 없어. 그냥 그렇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 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꼬소로 하니까. <laughs> 저제 입장에서는 이제 눈깔 빠졌다.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 <laughs> 야, 이거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정상적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렇게 나대지 않아요. <laughs> 황제가 화살 반경 안에 없다니까 저 화살 반경 안에 있으면 황제가 아니오. 황제는 중굴에 있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화살은 맨 앞에 있는 쪽에서 맞는 거고 화살이 한 50m밖에 안 나가요. 지금 열심히 땡겨봐야 뭐 화살이 무슨 총알도 아니고 그래서 맞을 수가 없어. 단 맞을 확률이 있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세민이 잘 나대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세 가슴이면 가만히 뒤쪽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또 나댄다고! 나대다 맞았을 수 있어! 어, 성격이 굉장히 잘 나댑니다. 그리고 이게 위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세민 성격이기 때문에 저런 나대는 성격이라서 어, 맞았을 수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이게 나대다가. <laughs> 뭐, 재밌는,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어, 당고조 이연이, 이연이, 저의 재위 기간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어, 왜냐하면 618에서 626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건 635년이에요. 황제인데 황제 안 하고 한 10년 살았네. <laughs> 야, 이거,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 <laughs> 야, 이게. 황제는 원래 종신이잖아요. 자기가 밀어주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종신이잖아요. 뭐, 사연이 있네. 우리나라도 똑같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성계 태상왕으로 <laughs> 밀렸잖아요. 이방원한테 밀려가지고 태상왕으로 이러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세민은 워낙 그, 그, 군사력이나 이런 게, 이런 거를 잘 다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성계가 아니죠, 이세민이 위험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소림사에서,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음, 담종을 비롯한 13명이 나타나서, 소림사가 무술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세민이 구원해줬대. 죽을 걸, 죽을 걸 도와줘서 이렇게 살려줬대. 마치 무슨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명당이뭐 승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어떻게 해줬대 이세민 입장에서 고맙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야 그쪽에 좀 잘해드려. <laughs>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황제 입장에서는 손가락 하나만 딱 튕기면 이게 저리 이름 이만해진다. 이만한 절리 <laughs> 이만해지는 거예요? 어~ 똑상이지 물론 오늘날 소림사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세민 때문은 아니고 이영걸 선생 때문이지 <laughs> 이영걸의 데뷔작이 아세요 그 소림사라고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칠십 구 년도 영화에 칠십 구 년도 영화 칠십 구 년도면 지금 뭐한 사십 몇년 됐네요 그게 이영걸이 뜨게 된. 음, 거거든. 북경 그 무술학원인가 뭐 다니다가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영거라고 견자단, 다 그쪽 출신이잖아요. 견, 견자단 압니까? 연문, 연문. 연문, 뭐, 뭐, 영춘권, 뭐, 이렇게. 연문도 아니에요. 그거 선문이라고 해야 돼. <laughs> 그게 성섭자예요. 근데 입엽자,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쇠, 금, 성, 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어, 김유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누가 금유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런, 저런 무식한 놈이다, 있어? 이렇게 되겠지? 엽이라고 하는 입엽자도 마찬가지예요. 입엽자를 낙엽할 때그 엽자인데, 그거는 보통 때는 엽으로 발음하는 거고, 엽녹소 할 때, 우리가 엽으로 발음하잖아. 근데 그건 성에 들어갈 때는 섭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성, 섭, 입, 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잘 모르니까, 어 그래서 엽시로 만들었지. 마치 <laughs> 금시로 만든 거하고 똑같아 금시로 <laughs> 한국 사람을 소개하면서 금시로 만든 거하고 똑같아 응. 근데 그 연문이 뭐 뜨면서 나중에 견자단이 대표작으로 되잖아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림사가 지금. 아야 뭐 소림사 뭐, 말해 못해 가보면 조그만 절이에요. 저 제가 예전에 2 0 0 년대 초반에 가고 뭐 이랬을 때만 해도 소림사 입구까지 버, 버스 타고 가 가지고 그 군고구마 사 먹고 있고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디서 막 주차장이 내라고 막그 전기차를 타고 막 아니, 아니. 한참을 가고 저런 쪼만네 저런 생각보다 그렇게 큰절 아닙니다. 저런 쪼만한데 어휴 뭐, 뭐 대단하지. 입장료가 한 2만 원될 거예요. 네. 중국은 다만 어, 원, 2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어, 입장료가 보통 어, 보통 우리보다 중국이 뭐한 5분의 1, 뭐 7분의 1이 정도 산다라고 계산하면. 그걸 곱해버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5만원, 뭐 10만원 입장료, 그런 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뭐 대단하지. 그렇게 해서 1년 매출이 1조래. 1조인데 돈쓸 일이 뭐가 있겠어. <laughs>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기 참, 가보면 생각이 많지. 아, 야, 어떻게. 절에서 1년 매출이 1조가 나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절이 소림사죠. 소림사. 찍기다시로 시작을 해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 절 소림사. 왜? 숭산이라는 산이 있고, 숭산에 태실봉이 있고, 태실봉이 메인봉이에요. 소실봉은 태가 크다는 뜻이고, 손은 쪼매나 타는 거고. 그러니까 요, 요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부캐지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부속, 부속. 그런데 그큰 쪽에는 큰 쪽에는, 어, 쪽에는 중앙묘라고 하는 도교 사원이 있는 거고, 그 걔네가 다 자리 잡은 거고 불교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거기 같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으니 갑자기 뭐 무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뭐 뭐 저기 주방장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역근경이 어떻고, 달마대사가 어떻고 막 이러더니 막 그래가지고 어, 무술하면 소림사 그리고 소림사 저 뒤쪽에 가면 그, 그 대웅전 뒤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 이렇게 보도블록이 깨져 있어요 스님들이 다 내공을 하면 무, 무게가 무거워져서 청근추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 보도블록 같은 게 깨졌대 보수를 안했고 마쇼죠다 <laughs> <오>, 약을 <laughs> 아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 되게 재밌어. 소림사의 그런 시리즈들이 다 있어 근데 실제로 그거는 어, 선불교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무술이 주가 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불교고 그다음에 달마대사가. 뭐여근경이 어떻네 여근세수경이 어떻네 이러는데 그거는. 에, 참선할 때 요가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한 자세로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몸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요가지 무술이 아닙니다 어, 그런 식 개념들이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몸 쓰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앉아만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다 다르거든 어, 근데 그쪽에는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님이라고 다 산에 올라가느냐 아니다 우리같이 외경심을 가지고 산은 언제나 지켜보고 공경하는 느낌으로 가져야지 어디 산 위를 밟어 이렇게 하는 스님들도 있는 거고 어. 저기를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면 너나 올라가 <laughs>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어.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소림사가 그런 쪽 사람들이 모였겠지. 그리고 그, 그, 그 동네 기질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산을 보면 산은 완만해요. 송산이. 이렇게 덩어리 산이에요. 그래서 저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올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뭐 그래. 어. 그래서 당태종과 이영걸 선생의 공로에 의해서 어 소림사가 떡상했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튼 어 이세민이 일은 다 했어요. 예 일은 다 했는데, 이연이 되고 난 뒤에 이연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세민이 공이 크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장남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선택이죠. 어 장남이냐 안 그러면 조금 밑에라도 차남이라도 능력 있는 거줄 거냐 우리 역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원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에게 준 거고 야 쟤는 아닌 거 같아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고 뭐 삼성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삼성도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장남이 아니잖아요 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장남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아들로 할 거냐는 그건 판단 문제예요 근데 어, 이방원 같은, 그 양명대군 같은 사람이면 이방원이 100%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건성이라는 사람은 이세민만큼은 아니어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 둘째보다 조금 못하다 그래서 장남, 이게 또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도 애매한 거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판단 잘못했지 왜냐하면 저렇게 될줄 알았으면 가족끼리 저렇게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렇게 서로 죽일 줄 알았으면 그냥 둘째한테 주는 게 낫지. 예. 그런데. 첫째한테 세웠지 그러니까 아무도. 장남한테 준다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 셋째 둘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못 하지 왜저 사람이 뭐 결격사유도 없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어, 괜찮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어, 괜찮아. 그런데 이세민 입장에서는 손치. 야, 내가 다 했는데, 아버지가 반란 안 일으킨 거, 내가 이렇게 쑤셔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다 했는데, 이게 되겠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조금 이제 불퉁불퉁 하니까, 에, 태자 입장에서는 태자 입장에서 싹 보니까 그리고 여기 위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초기에 에, 최고 명제상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위증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에, 이세민 날려야 됩니다. <laughs> 에, 저거 너무 위험합니다. 아. 이방원도 내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저거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 그리고 혼자서는 좀 위험하니까 태자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태자면 지위가 다르잖아요. 그냥 아들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원길도 영웅급이에요.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붙었지 이원길이. 그래서 이원길 이건성이 한 팀이 되고 그다음에 태자 프리미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셈이라고 붙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한타 싸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경기 한타 싸움에서 어, 한타 싸움에서. 그때 무슨 거를 하냐면 황제는 일단 태자 쪽을 지지하겠지. 어. 돌고리 쳐들어왔대. 돌고리 쳐들어왔대. 돌고리 어느 쪽이냐면 이 태원유수가 돌고리 이런 애들 막는 거거든요.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 저걸 누가 막으러 갈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여기 있듯이 626년에 이거 쳐들어. 이때 이건성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원길이 나가는데 이원길이 저걸 막으러 나가는데 이세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원길이 나가는데 이세민은 그 당시에 진왕이에요, 진왕. 진황. 진왕의 군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군대는 네가 네가 내고 사령관은 이건성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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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이원길이고 너무 보이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너무 보이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니까 어, 이세민의 책사들 쉽게 말해서 이세민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끝난다 이거 여기서 밀리면 한타 싸움에서 밀리면 이거는 끝이다 우리가 군대를 잃어버리면 뭘로 다갈 거냐. 이렇게 해서. 죽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태자를 날립시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든 고려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이성계가 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말 타고 사양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 일어나거든요. 그때 정몽주가 이성계를 날리락 갔다. 응. 이성계 개경에 있었던 이성계 그 함경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경에 있었던 이성계파들을 전부 정몽주가 날려. 그걸 이제 왕을 끼고 쫙 날리는데 그때 이방원이 아버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든 어쩌든 휠체어를 타고 들것을 실려서라도 내려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다가 우리 철단 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정몽주가 마지막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선주교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이방원이 안 나섰으면 이성계 세력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타 싸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 그리고 어 나중에는 이제 조선 건국되고 나서는 삼봉 정도전하고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어 이방원이 다 이긴 것처럼 이세민도 이긴다고요. 자. 그런데 이세민은 저렇게까지 할수 있나 싶은데 직접 매복해서 직접 화살 을 쏩니다. 직접 쏩니다. 신화를 시키는 게 아니야, 직접. 그게 그 유명한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사변 중에 하나예요. 어. 그 절묘한 이야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게요. 어,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현무문의 변에 대해서 어떻게 어, 이제 당체종이 장악하게 되는지, 그리고, 당태종은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 그 풍전등화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이거를 해쳐가고 있었는지, 조금만 잘못되면 북주 무죄처럼 불교가 싹쓸이 될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진기한 분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도선율사. 어, 율사인데, 율사인데, 행실이 깨끗한 거는 둘째 치고, 자꾸 영엄담을 모아 <laughs> 영엄담을 영엄담하고 사실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도선율사에게는 어, 불교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불교가 절단날 수 있다. 당나라 초기에 진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도선율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 220권의 책을 썼어요. 도선율사가 나중에 우리 저 뭐야 자작률사하고 교류하던 그 도선율사예요.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런데 슈퍼 영웅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그걸 정리하는 분이 나와. 그게 누군지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어, 당나라 초기와 관련된 이야기, 불교 이야기들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저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눈에 딱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를 겁박하고 형을 죽이고 그것도 태잔데 동생도 죽이고 그것까지도 권력 투쟁에서는 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가사 그 가손들도 싹죽이고꼭 유교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비족이면 선비족의 피가 흐르면 그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화 배경이 다르다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세민이 굉장히 비율이 적이고 나쁜 놈이에요.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에요. 뭐뭐저 뭐. 뭐, 뭐, 저, 뭐. 어,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고 휠드를 쳐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